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석! 네. 자, 여러분도 힘내셨죠? 제 에너지파를 또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6강입니다. 이제 남북국 시대, 우리가 한 1000년의 시간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2000년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반을 끝내는 거예요, 벌써. 반을. 와우. 자,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시대냐면요. 바로 여기 이 발해. 이 발해를 우리는, 예, 북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북국. 북국. 북에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통일신라. 이 통일신라를 바로, 예, 남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바로, 예, 남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발해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에서는요 어떤 왕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세운 사람 먼저 알아야 되잖아. 네, 발해를 세운 사람은 바로, 예, 대조영입니다. 대씨예요, 대씨. 고구려가 고씨라면 발해는 대씨예요. 바로 발해를 건국했던 어디에서?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발해를 건국했던 인물이 바로 대조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 발해란 나라는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당나라잖아.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네, 기필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발해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부딪힌다고요. 그 부딪혔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무왕입니다. 여러분들 무왕, 이 무자가 뭐냐면 싸울 무자예요. 싸우는 왕이다 라는 것이죠. 이 무왕은요 그래서 장문휴로 하여금 장문휴를 보내요. 중국에. 예, 장문휴를 보내서 산둥반도, 예, 이 산둥반도를 공격했던 공격적 왕이 바로 이 무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왕, 문왕은 여러분들 글월 문자, 뭔가 학문적인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무왕 때는 싸웠으니까 문왕 때는 이제 그만 하자. 이제 그래서 친해요. 당나라랑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신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신라와도 이제 교류를 합니다. 예, 신라와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길을 하나 내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라는 어떤 그런 길을 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 이 발해, 드디어 중국인들이 부릅니다. 선왕 때가 되면요. 우와! 발해가 이렇게 잘 나가?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발해를 해동에 있는, 동쪽에 있는 성공한 국가, 해동성국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발해의 문화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발해는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고구려 계승의 어떤 그런 근거, 고구려 계승의 어떤 그런 근거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발해가 오로지 다 고구려만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중국에 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계승의 근거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 이거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 이 고구려 왕이 일본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사실 앞쪽 한번 가볼게요. 이 문왕 때 여러분들 일본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예, 문왕 때 일본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네, 일본에 보낸 편지 보면 놀랍게도 나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뻔뻔 나 고려 왕은 이런 문구가 들어 있어. 우와. 발해 왕이 일본에 보낸 편지에 나 고려 왕은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모르면 거예요. 이 고려, 이제 고구려를 다른 말로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고구려 계승국 거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여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니 뭐니 해도 고구려의 그 난방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 겨울에 따뜻하죠? 왜 따뜻해? 온돌, 난방, 난방하잖아요. 이게 바닥에 이렇게 관이 흐르면서 따뜻한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이게 온돌이야, 온돌. 옛날에는 대신 물 대신에 그 따뜻한 기운, 예, 불을 떼면 그 불기운이 있잖아요. 그 불기운을 이렇게 돌렸어요. 온돌이라고 하는 거, 온돌. 그 온돌은 고구려의 그 난방 방식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엉덩이를 대고 땅바닥에 앉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의자에 앉죠. 우리는 엉덩이를 땅바닥에 딱 앉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야. 온돌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돌, 온돌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뭐 발의 석등, 그다음에 돌 사자상. 굉장히 씩씩하고요. 막 튼실하고요. 듬직해요. 뭔가 고구려한테 씩씩한 기상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불병좌상이라고 있어요. 이불병좌상.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이불병좌상 이불은 어딨나요? 그러더라고요.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런 불상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두 명의 부처님이에요. 두 명의 부처님이 병은 나란히 좌 앉아있는 상이라는 의미에서 이불병좌상입니다. 요 이불병좌상을 잘 보면 우리 고구려의 불상 중에서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배웠죠 여러분들. 예, 사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둘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아하 고구려와 발해가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좋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정효공주의 무덤을 보면 정효공주의 그 무덤을 보면 여기에 천장이요. 천장이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구려 계승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고구려 무덤의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데 모서리를 줄여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고구려 무덤에서 보여지고 있는 굴식 돌방 무덤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천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나라로부터는 여러분들 그 주작대로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자 주작대로. 자, 주작대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주작대로라고 하는 거는요. 그 발해의 그 상경성 용천부. 예를 든다면 뭐 상경성이라고는 뭐 경상도 경상도 뭐 부산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이에요. 상경성 용천부에 있는 궁궐이 있어요. 발해의 어떤 궁궐인데 발해 궁궐 그 앞에 큰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당나라의 그 장안성에 있는 장안성의 모델을 갖고 온 건데 사실 이건 지금도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서울에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 앞에 세종로라고 해서 길이 쫙 앞에 펼쳐져 있죠. 이게 바로 당나라 장안성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따온 거거든요. 주작대로가 그거예요. 주작대로 세종로처럼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 예, 이게 바로 이제 발해에서도 보이고 있더라. 중국의 영향이 발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주작대로 이런 것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중앙행정조직이 있는데 이게 삼성육부라는 중앙행정조직이 있어요. 삼성에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중대성, 선조성
아, 이렇게 삼성이 있어요. 근데 요게 그다음에 이제 여섯 개의 부가 있는데 충인 의지 예신 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중국에도 삼성 육부가 있어요. 중국의 삼성은 뭐 중대 중국의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뭐 외울 필요 없어. 어쨌건 그런 삼성의 어떤 조직들을 중앙행정조직을 이렇게 따왔다는 얘기예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중앙행정조직이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건설교통부도 있고 뭐 교육부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서들을 이렇게 만들었던데 이게 중국의 형식을 많이 빌려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효공주 무덤의 천장이 모주림 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효공주 무덤의 형식은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 이 벽돌 무덤은 중국식입니다. 벽돌 무덤. 벽돌 무덤이다. 여러분들 이 왜 백제 문영왕릉 배울 때 벽돌 무덤 배웠잖아요.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죠. 벽돌 무덤은 중국 무덤이에요. 벽돌로 쌓은 무덤인데 천장만 이렇게 고구려식으로 얹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효공주 무덤에는 중국식도 있고 고구려식도 있고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발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남북국에서 북국 발해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대조용이 세운 나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남국인 통일신라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할 텐데요. 그 왕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통일신라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태종무열왕. 와우, 와우, 와우. 이 태종무열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왕이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김춘추입니다. 자, 이 김춘추는요. 아, 정말 이 참 최초의 진골 출신이에요. 진골 출신 왕이에요. 진골 출신의 왕입니다. 김춘추는요. 여러분들 신라에는요. 골품제라는 게 있어요. 골품제. 골품제가 뭐냐면 골과 품으로 이 지배층들을 나눈 거예요. 골은 다시 성골과 진골로 나뉘어요. 성골은 성스러운 뼈다귀. 네. 진골은 진짜 뼈다귀. 네. 재밌죠, 여러분들? 이렇게. 왜? 요즘도 왜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이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골, 진골 다 어쨌건 간에 다 경주 김씨들이에요. 왜? 박석, 김. 돌아가면서 성의하다가 이제 뇌물 마립감부터 이제 김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김씨인데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직계. 1-1-1-1. 장남.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성골인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집안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섞여 버리면 이건 좀 약간 좀 순수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진골. 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얘기인데 성골이 어쨌건 간에 순수혈통이에요. 경주 김씨 순수혈통. 근데 그 대가 딱 끊겨. 이 앞에 여러분들 통일신라 앞에 삼국시대 왜 여성들이 등장하잖아요. 선덕여왕, 뭐 진덕여왕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여왕대에서 결국은 끝나게 됩니다. 예, 끝나게 되고 그 뒤를 이제 잇는 성골이 끝났으니까 성골이 대가 끊겼으니까 이제 진골이 왕위를 잇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춘추야. 김춘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이라는 것이죠. 이 태종무열왕은요 정말 당시 어떤 그 가야 출신이에요. 그 집안이 가야 출신이었던 그 김유신, 이 김유신과 함께 정말 이 몰아치면서 결국은 이제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전투가 뭐였어요? 바로 황산벌 전투. 오! 네. 황산벌 전투.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싸웠던 백제 장수가 누굽니까? 그 개백. 마지막 그 5천 결사대를 탁 끌고 내려왔던 그 개백과 함께 탁 싸우게 됐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김유신의 부대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결국 백제가
망하게 되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흐름 속에 태종무효랑 김춘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김춘추가 죽어요. 그 뒤를 잇는 게 누구냐면 바로 무열왕입니다. 무열왕. 무열왕. 아니, 저 무열 아닙니다. 문무왕.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문무왕. 아들이에요. 무열왕의 아들인데 이 문무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왕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왕이 바로 이 문무왕이에요. 근데 이 문무왕은 정말 애국심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죽어서도 내가 바다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는 용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무덤을 바다에다가 무덤을 써요.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만든 거지.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바로 대왕왕, 대왕암. 네, 바로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요, 경주에 감포 쪽에 가시면 이 대왕암을 볼 수 있어요. 이 대왕암이, 경주에 있는 그 대왕암이 진짜 문무왕의 진짜 그 바다 무덤인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저쪽 울산 쪽에 가면 또 대왕암이 또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건 문무왕은 이렇게 대왕암을 만들었으니 바다의 용이 되어서 끝까지 이 신라를 지키겠다라는 그 유언을 남겼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사랑해요?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신문왕. 네. 신문. 뉴스페이퍼. 뉴스페이퍼 킹. 네. 이 신문왕은요, 정말 이제 통일신라의 어떤 그 초석을 쌓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왕은요, 먼저 전국을요, 아홉 개의 주로 나눠요. 예, 그래서 구주 오소경. 구주 오소경. 아홉 개로 주로 나눈 다음에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경주와 똑같은 또 다른 작은 다섯 개의 경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구주로 나누고 전국을 나누고 오소경 체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통일신라 됐으니까 고구려도 통일했고 백제 통일했으니까 어떤 그런 시스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주 오소경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군과 지방군도 이제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서당 십정. 구서당 십정. 여기 구서당에는 고구려인도 들어오고 백제인도 들어오고 말갈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건 민족 융합 정책이죠. 통일됐으니까. 그리고 십정이 왜 지방군이에요. 구서당은 중앙군이고 십정은 지방군인데 십정은 각각 지방에다가 한 정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지방이 지금 아홉 개 주로 나뉘었잖아. 그러니까 아홉 개에다가 아홉 개의 정을 놨겠지. 근데 하나의 주가 한 주라고 하는데 이 서울 배경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너무 넓어.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의 정을 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 그래서 아홉 개 더하기 하나니까 열 개의 정. 그래서 구서당 십정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관료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들한테 토지를 줘요. 왜냐면 저 공무원들 일한 대가로 관료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줍니다. 관료전이라는 토지를 주는데 토지를 주는 건 뭐냐면 그 토지의 어떤 그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토지에서 이제 세금을 낼 거 아니야. 그 세금을 국가에 낼 텐데 국가가 받지 않고 대신 그 관리가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관료전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국가가 얼만큼 토지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서를 뭐라고 하냐면 민정문서라 그래요. 민정문서. 이 민정문서 안에는, 이 민정문서 안에는 토지라든지 또는 뭐 토지라든지 또는 뭐 저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세금 거두려고 그 세금 거두는 어떤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관료들한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뭐 물론 이제 민정문서라고 하는 건 신문왕 때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 신라 시대에 계속 관통되었던 그런 문서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학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국학. 그러니까 또 교육기관을 만든 거죠. 국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교 공부 열심히 해서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인재를 만들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왕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효심이 깊어요. 아버지가 문왕이잖아. 아버지가 왜 동요마대 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절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그곳에 오셔서 가끔 쉬세요. 라고 해서 뭘 만드냐면 감은사라는 것을 하나 만듭니다. 감은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주 그쪽에 가시면 간포 쪽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 감은사와 대왕암에 있는 이 용이 연결이 되겠죠. 이 용이 연결이 되는데 이 감은사 이 신문왕이 이제 이쪽 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이쪽 바닷길을 자주 가요. 자주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동해바다의 용이 신문왕한테 선물 하나 줘요. 아마 아버지였던 것 같아. 문무왕이 그 아버지가 용으로 변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파식적. 만파식적은 뭐냐면 바로 외적이 쳐들어오면 자동으로 그냥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울린다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외적이 쳐들어오는 걸 미리미리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왕암, 만파식적, 감은사. 이게 다 그런 외침에 대한 외적의 어떤 그 침입을 막기 위한 어떤 그 당시 신라인들의 어떤 염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무왕, 신문왕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이 통일신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앞강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영원한 건 없어요. 항상 잘 나가지 않아요. 항상 쭉 좋은 게 있으면 결국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기로 접어듭니다. 말기로 접어드니까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중앙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서로 왕이 되겠다고요. 이 진골 귀족 간 왕이 다툼.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집니다. 왕위 다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나라 망해요. 예. 망하는 세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여러분들, 지방은 통제가 안 돼요. 지방은 통제가 안 되니까 민, 백성들, 네. 이 백성들은 여러분들,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똑같아. 백성들 들고 일하는 거.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거거든요. 이때 일어났던 난이 뭐였냐면, 바로 원종이라는 사람하고 애노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던 원종 애노의 난. 중앙에서는 서로 싸우니까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에서 중앙 이제 지금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왕을 한번 해볼까? 지방에서도. 그들이 뭐냐면 바로 호족이에요. 바로 이런 호족들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호족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 호족들에게 어떤 그 아이디어 뭐 어떤 그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 됩니까?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호족과 연결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육두품 출신들. 자, 여러분들 제가 신라에는 골품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라에는 골품 제도. 이게 지금 다 아까 그 최초 진골 출신, 육두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신라의 어떤 골품 제도. 골품 제도에서 나오는 건데 골은 제가 얘기했죠. 성골, 진골. 그런데 진골은 태종 무열 왕부터 쭉 진골 출신 왕이 됐고 품은 뭐냐면 경주 김씨가 아니야. 지배층. 귀족은 귀족인데 경주 김씨는 아니야. 그러니까 왕족이 될 수 없어.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 이런 사람들. 특히 그 두품들 중에서도 그 품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육두품은요 정말 아무리 똑똑해도요 절대 경주 김씨를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은 지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퍼. 내가 정말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야. 육두품의 대표적인 집안이 경주 최씨 집안이에요.
샘, 경주최 씨. 우리 경주최 씨의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최치원. 최치원.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잘 나와. 이 최치원의 그 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토황소 경문. 유학생이거든요. 당나라 유학생. 근데 그때 이제 당나라에서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황소, 난을 일으킨 그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 글자를 쓴 거야. 근데 너무너무 멋졌대. 아, 인기 짱이었대. 그래서 토황소 경문도 있고요. 그 다음이 개원필경. 개원필경과 같은 그런 저서를 남긴 인물이 바로 이 육두품의 대표적인 인물 최치원이다.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똑똑하니까 바로 이런 호족들의 어떤 그 전략 전술을 막 짜주는 거야. 이 호족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어떤 호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예, 바로 장보고 같은 인물이에요. 장보고. 장보고. 바다의 신. 그죠? 예. 완도 지역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해가지고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장보고 같은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후 고구려를 세우고 후백제 세우는, 뭐, 견원. 견원. 후백제 세우죠? 후백제. 이 다 호족들이에요, 호족들. 그 다음이 궁예. 궁예. 후 고구려. 후 고구려를 세우죠? 그리고 종국에는 얘들을 통일시키는 인물, 바로 왕건.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게 장보고니, 견원이니, 궁예니, 왕건이 왜 이런 사람이 등장하냐는 말이에요. 바로 중앙에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다 보니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럼 어차피 중앙의 지방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궁예 같은 경우는 독특하죠. 네. 궁예하면 미륵불. 관심법. 관심법이 뭔지 알아?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죽어라! 촥!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궁예 같은 인물입니다. 네.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어쨌건, 말기적 현상이에요. 나라가 지금 이제 천년의 역사, 신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중앙에서 서로 진골규족과 왕위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 무너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됐죠? 아이고 김춘추가 이렇게 참 통일시까지 만들어 통일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서로 싸우면 되는 게 없습니다. 역사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우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라의 문화를 한번 봐야죠. 통일신라의 문화입니다. 뭐 통일신라의 문화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승려들이 있어요. 승려. 스님. 자, 어떤 분이 계시냐. 먼저 이분 잊으시면 안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바로 원효대사. 아하. 원효대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미타. 아미타만 외쳐. 우리 모두 외쳐. 아미타. 아미타. 그럼 모두 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었던 정말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었던 이분이에요. 원효. 아, 이분은요 정말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스님인데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거리낌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애라 그래요. 무애. 무는 없다야. 애는 뭐냐면 거리낌. 거리낌이 없이 백성 속으로 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 원효대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당시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넘어오는 시기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백성들은 매일 전쟁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도탄에 빠져 있단 말이야.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준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효도 여러분들 귀족이에요. 귀족. 그런데 그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내려놓고 그 힘들어하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원효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멋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효 하면 또 이제 또 그 해골물 이야기 알잖아. 예. 눈을 떠보니
내가 어제 먹었던 그 맛있던 물이 해골 물에 있는 썩은 물이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구나. 일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원효였습니다. 근데 원효와 함께 그 저 해골물 그 유학을 같이 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의상이에요. 의상. 의상. 네, 이 의상은 화엄사상, 화엄종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을 발달시켰고요. 그리고 의상이 지은 절이 있어요. 그 절이 바로 부석사라는 절입니다. 네, 돌이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붕 뜨면서 예, 이 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설이 있지요. 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초가 있어요. 해초. 아, 이분 또 잊을 수 없죠. 이 해초는요. 인도에 가서 쓴 그 기행문이 있어요. 갈 왕자. 왕 갔다 이거야. 어디를? 오천축국. 여기가 바로 오천축국이 인도 쪽입니다. 오천축국에 가서 쓴 글. 왕 오천축국 전. 네, 그래서 원효, 의상, 해초 이런 승려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불교에서의 어떤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유적이 있는데 통일신라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불교 유적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석굴암. 아, 뭐 석굴암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석굴암, 그죠? 예, 이 석굴암에 있는 또 본존불. 여러분 석굴암 본존불 딱 떠오르시면 이거는 삼국시대의 어떤 그 부처가 아니야. 고구려의 왜 금동, 연가 7년명, 열애입상.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의 서산용현리, 마해 열애 삼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웃고 있잖아. 근데 이 석굴암 본존불은 웃고 있니? 어우. 앞에만 서면 이렇게, 오우.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압도하는 느낌. 석굴암 본존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예, 불국사를 또 잊으시면 안 되겠죠. 불국사. 불국사에 가시면 여러분들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그 탑이 뭐가 있냐면 다보탑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탑이 뭐가 있을까? 예, 불국사 3층 석탑.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석가탑이라고 그래요. 석가탑.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무형탑이라고 그래요. 무형탑. 그림자가 없는 탑. 이라고 돼. 왜 무형탑이라고 하냐면 아픈 전설이 있어요. 이거 이 불국사를 지으러 들어갔던 그 장인이 이거 다 완성될 때까지는 아내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내가 맨날 그 밖에서 불국사 밖에서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쓰러웠던 스님이 그 저기 이 불국사 앞에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에 이 불국사 3층 석탑이 만들어지면 그림자가 그려질 것이다. 그 그림자가 보여지면 그때 이제 이게 완성된 거니까 남편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 그 그림자가 안 보여. 결국 그 아내는 기다려 못해 그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그 슬픈 이야기.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고 해서 없을 무자 그림자 영자 그림자가 없는 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3층 석탑에서요.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놀라운 보물이 하나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는 게 나와요. 이 안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자,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와우! 우리 이런 보물 있어. 와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대박!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 와, 인쇄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만큼 지, 공부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된 이 목판 인쇄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이런 나라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주 유적지 중에 얘기할 때 통일신라의 유적지를 볼 때 여러분들 그 경주에 가시면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야경이 너무너무 예뻐. 어디를 가냐면 안압지라 그러죠. 동궁과 월지라고 하는데 안압지라고 돼요. 안압지.
라고 나왔는데 야경이 너무 예뻐요. 경주에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 월지 그 연못이거든요. 그 연못에서 나온 그 문화유산들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뭐하고 놀았는지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주사위 있어요. 주사위. 예? 나무로 만든 그 주사위도 있고요. 이거 이제 딱 돌리면 뭐 꼬집고 간지럼 피는데 웃지 않기 뭐 이런 벌칙들 이런 게 주어지거든요. 옛날 사람들 이러고 놀았나 봐. 우리랑 뭐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주사위도 이때 나왔고 그다음에 그 가위 같은 게 있어요. 가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뭘까? 바로 초 있잖아요. 초. 초에 불 끄는 거야. 불 끄는 거. 아, 이 당시도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어떤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면 여러분들 이 종을 잊을 수 없죠. 에밀레, 에밀레, 일명 에밀레 종이라고 불리는 바로 성덕대왕 신종도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 이것도 역시 통일신라의 어떤 문화유산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첨성대도 있어요. 첨성대, 첨성대. 근데 이 첨성대는 여러분들 이거는 통일신라 아니에요. 통일신라가 아니고 이거는 선덕여왕 때예요. 선덕여왕 때, 즉 선덕여왕 때, 즉 삼국시대 신라.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왜 써드렸냐면 사진이 나오면 이게 삼국시대 신라의 문화유산인지 통일신라시대의 문화유산인지 이거 이름 같은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돼. 석굴암 본전물 나왔어. 통일신라야. 다보탑 3층 석탑 나왔어. 통일신라야. 분향사 모전 석탑 나왔어. 이건 삼국시대 신라야. 그 다음이 첨성대 나왔어. 황룡사 9층 목탑 나왔어. 이거 신라야. 삼국시대 신라야. 이런 식으로 통일신라와 신라, 삼국시대의 신라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사진 주어지고 이게 고구려인지 이게 백제인지 이게 신라인지 이게 발해인지 이게 통일신라인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사진만 보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큰별쌤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렇게 보면 정말 잘 나가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죠. 태종무열왕 김춘추로부터 해서 이 통일신라를 만들었던 신라. 여러분들 그 어느 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그 어느 나라도 신라가 그 삼국을 통일해서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진짜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왜? 신라는요 굉장히 후진적 나라예요. 고구려는 중국과 맞서 싸울 정도의 힘이 있는 나라고요. 백제는 정말 엄청난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아주 고급진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신라는 정말 한쪽에 이렇게 구석구석이 처박혀 있는 후진적인 나라예요. 누구도 신라가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내가 혹시 뒤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몰라요. 네. 여러분들의 미래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니라 이제 곧 올지도 모릅니다. 신라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라처럼 최종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니까.